지금 주변 상황 변한 것 같고 그래도 먼지가 이제부터 시작이 됐네. 아니 먼지 불. 이쪽 어디야? 아니 잠깐 잠깐. 아니 지금. 이건 잠깐. 이게 잠깐. 또 그냥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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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금 그 관리실에 가서 한번 여쭤봤는데 철거를 하면 폐기물을 어떻게 뺍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주로 사용하고 또 이제 엘리베이터 완전히 부피를 크고 이런 거는 가비차를 이용한다 그러네요. 네, 네. 될 수 있으면 폭도 쪽으로 안 나오고, 그죠? 폭도 쪽으로 나오면 서로 피해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은 사다리차로 하면은, 경비가 조금 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수적인 거 있죠. 먼지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얼굴 붓히고, 그런 일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이런 데는 동선이 길기 때문에 사다리차로 하는 게 좀 이런 빠릅니다. 앞쪽으로 모아놨다가 사다리차로 그냥 쭉쭉쭉 내려버리면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또 사다리차가 훨씬 덕입니다. 그렇다고 뭐 그게 돈이 더 막 오바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만큼 인건비가 또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더 장비가 경비를 줄여준다고 보면 되겠죠. 저는 일단 그 견적서 작성할 때는 그 네이버에 보면 마이박스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기능에서 작성을 합니다. 이 기능에서 작성을 하면 뭐가 좋냐면은 여기서 작성한 거는 다른 데 가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가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핸드폰으로도 다운 받을 수 있고 이게 공유가 됩니다. 모바일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기능을 제가 사용하는데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마이박스에서 삭스리 그래 내역서에 들어가면은 힘센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어저께 넣었던 것도 있고 아래께 넣었던 것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4000공군 여기 지금 있거든요. 보면은 이거는 또 이렇게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바일에 보면은 재검문서 보면은 네, 4000공군이라고 여기 있죠. 네, 이렇게 서로 공유가 됩니다. 이거 진짜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성한 거는 모바일에서 받아가지고 제가 또 다른 사람한테 공유도 할 수 있고 메일도 보낼 수 있고 팩스로도 보낼 수 있고 진짜 너무너무 편리한 기능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도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네이버에 가면은 마이박스라고 뭐 따로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사진 같은 것도 여기에다 올려놓으면 어디에 가서 내가 어디에 있던 공유가 다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고 제가 주로 이제 견적할 때 쓰는 거는 이겁니다.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집기는 제가 아까 1톤 트럭에 한 3차 정도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럼 조금 여유있게 반차 정도도 잡겠습니다. 제 눈이 착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견적은 어차피 좀 능력하게 넣어야 되고 이 견적이 이렇게 표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폐기물 처리비가 진짜 정말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견적이 표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는 지역마다 뭐큰 차이는 안 나는데, 폐기물 처리비가 어떤 데는 뭐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 아, 그래서 제가 폐기물 처리하는 거는 철거 인력은 없습니다. 그죠? 철거 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빼고 조공 인력만 4명 넣겠습니다. 조공 인력이 여기서는 지금 13만원, 4만원 하는데, 일단 14만원으로 해서 4명이면 56만원이 되죠. 172만원인데요. 여기에는 업체 이윤을 따로 안 넣겠습니다. 왜안 넣냐 하면은, 업체 이윤을 넣을 만한 그런 기술을 하는 일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안 넣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닫기 하겠습니다. 닫기가 저장하면은 여기 내서 영학은 집기 이렇게 됐죠, 그죠? 근데 요거 이제 모바일에 딱 바로 접속하면은, 여기 지금 모바일에도 보면은 바탕 화면에 네이버 마이박스라고 있죠. 이거 누르면은, 자, 최근 문서 딱 누릅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내서 영어학원 집기 바로 뜨죠. 내서 영어학원 집기라고 바로 뜹니다. 여기 바로 금방 작성했던 게 모바일에서도, 네, 학원이 가능, 확인이 바로바로 가능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탕 화면에 네이버 마이박스라고 있죠. 이거 누르면은, 예, 여기 보면은 최근 문서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성했던 거. 여기 내서 영학원 집기 여기 뜨죠. 바로 컴퓨터에 작성했던 게 모바일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공유하기 누르면은 카톡으로도 공유되고 메시지로도 공유가 다 됩니다. 그 다음 팩스 또 되고, 모든 게 여기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또 메일 보내고 싶으면 메일도 되고, 이메일, 그죠? 네, 이거 이 기능 활용하시면은 정말 진짜 편합니다. 자, 이제 뭐 본래대로 이제 내부 철거, 이제 집기 철거는 다 됐고 내부 철거를 할 텐데, 요거는 필요로 하시면 제가 우리 그 뭡니까, 우리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 혹시 뭐 사용하고 계시는 거 하고 뭐좀 다르다, 좋다, 내가 쓰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데 싶으면 제가 요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내서 영어 학원이고, 이제 철거 상세 내용은, 자, 내부 전체 철거. 근데 철거 안할 부분이 있지요. 안할 부분은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호실 나눔 그 조직벽이겠죠. 조직벽은 제외. 이걸 꼭 명시를 해줘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 내부는 다 철거기 때문에, 천장, 택스, 네, 바닥, 데코타입. 그럼 위에 이제 기재된 이외 추가 철거 발생 시 견적가에서 요금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현장 사정에 따라 공사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공사 기간 4일 잡았죠. 4일에서 5일 이렇게 잡습니다. 이제 견적을 뽑아볼 텐데, 철거 인력은 제가 생각했을 때 벽체 철거하고 바닥 철거하는데, 하루에 3명씩 가가지고 4일 잡으면 12명이네요. 그죠?
12명. 단가가 이거는 16만 원 정도. 그러면 12 곱하기 16, 192만 원이죠. 192만 원. 조공 인력이, 아, 저기는 사다리 차를 쓸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공 인력이 밑에 한 명, 위에 두 명 하면 세 명이서 4인 3, 4, 10, 12만 원 정도. 여기는 14만 원입니다. 텍스 따로 제가 일식을 잡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제가 할 게 아니고 업체에서 허가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평에 6만원 그리고 해당 한 2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뭐 혹시 또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순수 텍스 철거 처리비지 그게 경량 처리 철거 처리비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 따로 또 철거비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기에 뭐 철거 처리비 포함 못 되기 때문에 단가가 6만원이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철거하는 삭스입니다. 예, 오전에 현장을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 텍스가 어저께 제가 통화할 때는 무슨 맨 텍스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지? 근데 그게 이제 원상복구를 하셨는데 그 원래 그 텍스는 그 입점할 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철거를 해줘야 되는 모양이지. 예. 근데 그게 제가 그 어저께 무슨 맨 텍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지? 그 제가 그 소장님한테 준공 연도를 물어보니까 2004년도라 하더라고요. 예, 2004년도면은 그 선맨 텍스거든요. 그때 준공이 됐다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굳이 꼭 하셔야 된다 하면은 그 텍스 철거 비용만 한 50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성면 검사를 물론 해보면 알겠지만은 제가 경험상 볼 때는 거의 100% 성면 텍스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예, 뭐 텍스는 뭐 철거를 하시든 안 하시든 텍스 철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외주를 따로 줘야 되거든요. 예, 그 비용은 제가 견적서에 텍스 철거 비용 따로 딱 넣었습니다. 예, 그거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견적서 작성하고 있거든요. 해가지고 제가 한 20분 내로 문자로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거는 제 철거 의향서입니다. 저는 단톡방에서 이렇게 올리는 폐기물 처리비를 봤을 때, 아, 이야, 저렇게 비싸게 처리하나? 또 어떤 거는, 와, 저건 그냥 거저버리는 거나 똑같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분리를 해가 처리하느냐, 그냥 뭐 혼합으로 처리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 아, 견적서를 저렇게 뽑는구나. 이게 사실은 뭐, 여기서 이제 조금 빼고 더하고 해서 제가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뭐 필수 아닙니까? 보셨으면 도움이 됐든 안 됐든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 유튜브를 하면은 뭐 도움이 물론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편집하고 올리고 하는 과정이 정말 피곤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면 다음 한 달에 뭐 한 10만 원이라도 좀 벌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 일이 좀 뜸한데 좀 견적은 계속 넣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몇 개째 지금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넣고 있는데 아니 되면은 영상 찍어서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이거 코로나 백신을 받아서 그냥 피곤하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